아이고. 에스에스 형님, 감사합니다. 우와, 여기 뭐야? 와, 수제 햄버거다. 피자 스파게티. 뭔 저런 애들 때문에 씨발 실력이 늘어요. 스트레스가 늘고 있지. 나 지금 저격 때문에 나 지금 치킨 딱 오늘 한번 먹었어. 아니요, 테스트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여기 주화 쪽은 약간 윤가라가지고 식을 때가 많아. SS형님, 감사합니다. 아니, 진짜 우리 집 지금 바퀴벌레가 있다니까요. 바퀴벌레. 원래 지금처럼이면 바퀴벌레 다 뒤지잖아. 숨어있던지. 바퀴벌레가 아직까지 있어. 스튜디오에. 아니, 이렇게 얼마예요? 너 진짜 많이 오네. 버거에다가 감자튀김 치킨에다가 28,000원이면 존나 혜자지 얘들아. 피자 스파게티에다가 감자튀김 치킨 수제 햄버거. 거냐고요? 리얼 리얼 버거. 근데 그거 있지 여러분들, 존나 큰 햄버거 수제 버거인데 존나 큰거 있잖아 얘들아, 피자만큼 오는 거. 그 존나만 없더라. 아, 그거 못 먹겠던데. 결국야 혼자 먹지 마. 바퀴벌레 나눠주라고요? 자, 여기 있다. 바퀴벌레 새끼야.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이네, 여러분들. 얘들아, 오늘 뭐 BJ들 큰 콘텐츠 하는 사람들 있어?
스토 뭐 하는데? 야, 감수 강은민이 합방한다고? 지랄, 진짜? 진짜요? 오늘 마느님도 복귀 방송 한다고요? 오늘 볼게 존나 많네. 난 오늘 휴방입니다. 휴방. 아니, 너희 아니라 나 원래 휴방할라 했어. 아 진짜로. 여러분들 원래 월요일 나는데 원래 공식적인 휴일 날이야. 다 알잖아. 왜 그러세요? 야, 내가 런을 왜 해? 막말로 나 카트만 해도 씨발 3만 명 찍을 자신 있어. 런을 왜 해요? 그럼 화요일 날 하려고 그러지. 나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. 나 지금 너무 체력이 너무 달려.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. 어디 같은 경우에는 나 클럽 갔다가 술 먹고 6시간 잤다가 점심부터 용리형 그거 한 다음에 컨텐츠 하고 지금까지 배그 나 지금 잠 이틀 동안 6시간밖에 못 잤어요. 진짜 힘들어. 아니 감수 강은비는 뭐 하는데? 무슨 방송인데요? 어떤 방송 하는데? 아 맞다. 주먹이 온다. 여러분들 공지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. 오늘 주먹이 온다. 야 근데 강은빈이랑 합방하면 진짜 시청자 존나 많겠다. 나 그래서 살짝 쫄았잖아 얘들아. 아무도 없냐고 막 좋아하면서 이제 일요일날 아 내 세상이다 오늘은 마음 편히 방송하자 했는데 스트 효군 합방 그거 보면서 아 좋댔다 씨발 약간 쫄았잖아요. 아 근데 빈진이 다 그럴걸? 방송 끼기 전에 누구 방송 켰나 확인 뭐 제일 먼저 할걸요? 어? 막말로 메이저들은 뭐 남순, 철구, 뭐 기훈, 봉준, 연보성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K 다 확인해 누가 켰는지 이제 메이저들 마이너도 똑같아 뭐 음상룡, 이광 그런 사람들 이광이 방송 켰다 음상룡 방송 켰나 권일이 방송 켰나 보면서 방송할걸? 다 그래 방 BJ들은 견제가 아니라 저 그렇다니까.
거포 형님이 존나 재밌던데. 말하는 게 존나 웃겨, 거포 형님. 그 기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, 얘들아. 뭐 김영사 그거 추적 60분? 아 그거 보면서 존나 빵했는데. 그거 존나 재밌어. 어 거영사 막 이러면서. 그거 존나 웃기더만. 이거 구독하면 뭐 BJ들이 쓰지 않을까요? 아마 여기 무조건 들어오는 BJ 있을걸? 무조건 들어오는 BJ 있겠지, 맞잖아. 일단 여기 솔직히 여기서 방송하면 어느 정도 억울은 끌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무조건 BJ들 들어올려야 하겠지. 이 집주인은 솔직히 막말로 여기 누가 들어올려 하냐? 어? 야 이런 집 구서 누가 들어올려 그래? 내가 이 진짜 사장님한테 돈 받아야 돼요. 어? 여기 내가 나가면 들어올 사람 없어. 막말로 월 15씩 받는다 그래도 들어올 사람 없어. 이런 더러운 집 구석 누가 살아요, 솔직히. 쉬고 걸었어요. 에스에스 형님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 월세 50이요. 내가 말했잖아. 월세 22만원에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28만원 드릴게요. 그래서 또 나가라 그랬다가 30만원 드릴게요. 그러다가 40만원 드릴게요. 마지막 50만원.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. 아, 나 방송하는 줄 알던데. 내가 뭐 올린 거니까 불법은 아니지, 맞잖아 얘들아. 너 화요일날 이제 오늘 좀 쉬고 화요일날 와가지고 화요일날 컨텐츠 또 짜놓고 있거든요. 화요일날은 그거 합니다. BJ 그가 보고 싶습니다. 그때 못했던 거 추적한다고 못했던 거 그거 하고 수요일날이랑 금요일날쯤에 비글즈 컨텐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금요일날이나 할 것 같은데. 모르겠어. 따윈레님한테 뭐 내일 하자 말해야지. 새벽에. 아 나 근데 나 지금 왜냐면 나 좀 잤다가 연지 놀아주려고. 연지 유치원 갔다 오면 좀 오늘 휴일이니까 놀아주고. 도와주는 거야 뭐 내일 도와줘도 되고 하는 거 맞잖아요. 어차피 따윈이 뭐 나한테 내랑 배그한다고 뭐 시청자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따윈이 뭐 컨텐츠 하면 내가 가서 이제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지. 어, 족구 예상 그것도 이제 해야 돼. 이번 주에 합니다, 족구 예상.